박근혜와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아무나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박근혜 씨입니다. 아무나 대통령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래서 더 나쁩니다. 빨리 끝냅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전부 다 중범죄 혐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7가지의 탄핵 사유를 정리해서 탄핵 소추안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하나하나 저희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 좀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네. 자, 첫 번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부정이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홍범도 흉상 철거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건국전 논란 등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 그 법통을 계승한 것을 이것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그 정부의 법통을 이어가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배 사유가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 왜곡된 과거사 인식도 이거 여기까지 설명을 다 할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왜곡된 과거사 인식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굴욕적인 강제 동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네. 굴욕적인 강제 동원 해법안 또 독립 뭐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독립기념관장 인사 문제 네네 예, 그 지난 8.15 때 큰 문제가 됐던 독립기념관장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네네. 노골적인 그 친일 행각을 드러냈거든요. 그것이 왜곡된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식민 지배했던 그 과거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을 위배한 것이죠. 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이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역시 소홀히 한 것이고 거부권 남용은 대통령이 지금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충돌 의무 위배이다 또는 상권 분리 위반도 될 수 있고 그 헌법 거부권은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거부권을 뭐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러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는 거부권 행사는 그건 헌법 위배 사유이고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 예,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부권 행사를 계속해갖고 시행령 통치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네네. 시행령 통치는 국회 3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네네.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입법한 검찰개혁 법안 이것을 그것을 완전히 시행령으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것이 이 국회 입법 취지였는데 예전에는 뭐 부경공선 방대에서 6개 대상 부패 경제 그 공무원 범죄 그다음에 선거 범죄 방위 사업 범죄 대형 참사 이 6개 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 대상으로 했다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법 바꾸면서 부패와 경제로 축소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을 모든 범죄로 다 넓혀 놔 버렸어요.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네, 시행령을 통해서 이것은 완전히 국회의 입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입법을 무력화한 3권 분립 위배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례 무수히 많은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례 있고 최혜병 사건은 이제 대표적인 그 대통령의 직권남용이죠. 네. 수사의 방해, 네. 수사 방해 여기에서는 또 이종호라고 하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여기 어떻게 개입했는지 즉 대통령이 어떻게 그 임성근 사단장 구명에 나서게 되었는지 이 부분은 이종호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이거든요.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분리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거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 헌법법 유리배 사유가 되는 것이고 관세청 마약수사 외압부 여기도 이종호가 등장합니다. 네네. 양평호 속도로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전에 이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대통령 된 이후에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는 당시 장관이 원희룡 장관일 때 네. 그랬다가 이게 변경되니까 이제 원 장관이 뭐
부랴부랴 백지화선을 해버리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직권남용과도 다 관련이 있겠네요. 예, 이게, 뭐 이게 확인된다면. 예, 네. 이거 이 고속도로 노선을 어느 날 갑자기 그 일개 용역사들의 용역 결과에 따른 그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국책사업 수조 원의 국책사업을 하루아침에 KDI가 수년간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해서 이 노선이 타당하다고 했던 것을 일개 용역사가 노선을 확 바꾼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이 역시 핵심적인 의혹이 되겠습니다. 명품백수수 이건 너무 잘 알고 예. 계시는 것이고 공수처 무력화도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하고 해서 이 공수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임명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직무 유기죠. 예. 또 관저 신축하는 증축하는 데서 온갖 불법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제 계속 그 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네네. 수사를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것도 헌법법 유리배사이고 된다. 네. 그다음에 국정원이 굉장히 퇴행했습니다. 이 부분 국정원을 그 운영을 궁극적으로 이제 관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헌법법 유리배사이고 될 수 있죠. 언론 탄압은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이태원 참사는 대표적인 그 세월호 참사와 똑같은 그러한 대통령의 국민들에 대한 생명 안전을 수호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기도 하고 이후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대통령의 대응이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이후에 지금까지 그 당시에 책임져야 할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이상민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럼 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져야 될 정부의 그 최고 책임자격인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장관이라도 누구 한 명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때 그 장관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그 유족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대통령 으로서의 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이러한 기본 마인드가 결여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는 기본 마인드가 결여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무 개입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대표를 뭐 대통령이 바꿔쳤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네네, 대표 내줬고 네네, 뭐 네네. 김기현 대표 내줬고 뭐 이런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해갖고 이 부분 이런 부분도 과거에 윤석열 검사 본인이 특검 수사할 때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새누리당인가에 당무에 개입했다, 공천에 개입했다 하면서 그걸 수사해가지고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당무 개입하고 공천 개입을 했다. 이제 명태균 의혹은 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본질은 국정농단인 거죠.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의한 국정농단. 그 공천 인사기획뿐 아니라 뭐 산단 지정 과정에서 산단 지정 또는 투기 과열지구 해제 이런 과정에서 사인인 민간인인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그 국정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개입을 했는가. 이분이기 때문에 뭐 심각한 국정농단 사유고 이런 부분들이 그 다 헌법 법률 위배 사유로서 중대한 사유 하나하나가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할 만큼 즉 탄핵이라는 것은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헌법 법률 위배 사유가 중대해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네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우리가 손해봐야 할 국가적인 혼란 손실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공익적인 이익이 대통령 그 파면으로 인한 국가 손실을 압도할 만큼 이익이 클 때 이때 파면할 수 있는데 일곱 개 사유가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대한 사유라고 헌재는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그 이런 사유들 하나하나가 이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사유를 가지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어렵다. 이렇게 이미 그 심리적으로는 탄핵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